쉬운 게 없을까? 아, 이게 아닌데. 여러분들 제가 저번 꾸밈음 영상에서 미파미레 또 라시도레미 이렇게 여러분들 꾸밈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. 아,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.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꾸밈음을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까? 또 이런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. 음을 줄여보자. 예를 들면 저번 영상에서 보시는 거 뭐 미 앞에 라시도레를 넣어보세요. 제가 뭐 미를 기준점으로 삼고 파미레를 넣어보세요. 이런 식으로 세 음, 네 음을 알려드렸잖아요. 이번에는 두 개 음만 가지고 꾸밈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기준점이 미면 미, 파미, 레면 레, 미레, 도, 레도, 지, 도시 이렇게 모든 음이 이것도 다 가능하실 수 있게 두 음만 가지고 연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조금 더 쉽게 연습하실 수 있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자,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우연히라는 곡과 여자의 일생 그리고 보릿고개 이 세 가지 곡을 가지고 또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또 이 곡들로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좀 쉽다고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그 이 노래 있잖아. 이렇게 좀 신나는 비트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연히를 가져왔는데요. 자, 먼저 우연히 한번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의 일생. 자, 여자의 일생 같은 경우는 노래 잔잔하게 시작하죠. 그리고 음도 별로 없어요. 그 대신 꾸밈음 하는 연습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미파미, 레미레 꾸밈음을 넣으시기에 연습하시기에 가장 좋은 곡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먼저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이거는 느린 곡이지만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이제 두 마디 안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표시를 손가락으로 해드렸죠. 그래서 두 번 나왔어요. 여기서 한 번 나왔어요. 라고 표시를 손가락으로 해드린 겁니다. 그래서 기준점을 미, 파, 미, 파미로 들어갔죠. 도시라시, 라시라시라, 라시라 이런 식으로 두 개를. 근데 이제 여러분은 연습하시다 보면 손가락이 반음으로 올리시는 것도 손가락이 맘처럼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막 이거를 꾸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꾸밈음이니까 진짜 꾸밈음처럼 들려야 돼서 빨리 지나가야 돼. 이런 생각 때문에 손가락이 막 안 움직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연습은 천천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. 여자 일생 같은 경우도 음표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 곡으로 연습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이거를 무조건 네 마디 안에서 두 번을 다 넣으려고 이제 처음부터 시도해 보시지 마시고 뭐 네 마디 안에 한 번씩 해 보셨다가 오, 이 한 번이 되네 라고 하고 두 번이 되네 라고 하고 세 번이 되네 이런 식으로 늘리셔야지 모든 완곡 자체를
다 꾸밈음을 처음부터 넣으시려고 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나중에 다음 주에 가서 하시고 이 곡은 내가 마스터했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또 다음 주에 해보시면 또 안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꾸밈음을 하나 뭐 나는 오늘 미파미를 성공해볼 거야 라고 해서 미파미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이게 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개수를 늘려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절대 한 번에 이 여자 일상이 한 번에 뭐 다섯 번을 다 성공시키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무조건 다음 주에 됐던 게 안 되실 수가 있어요. 그거 주의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릿고개. 아야, 으야, 삐. 이번에는 파샵을 기준으로 해서 솔 파샵을 넣어드렸죠. 자, 이번에는 이 곡을 또 준비한 이유가 샵이 붙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연습한 거는 뭐 미, 파, 미, 파, 솔, 파 이렇게 모든 뭐 조표가 붙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조금씩 된다 그러실 때 한번 샵이 또 붙는 단계별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보릿고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여자 일생은요 느리지만 좀 꾸밈음 넣는 데가 많고 보릿고개 같은 경우에는 꾸밈음 넣는 게 별로 없더라도 템포가 어느 정도 있고 샵 꾸밈음이 들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운지파가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파샵을 써야 되셔서 이 가운데 손가락 힘을 좀 기르셔야 될 거예요. 이 가운데 손가락 파샵 누르시는 거 의외로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 곡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위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움이 되고자 해서 꾸밈 애드립을 준비해봤는데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뭐 파미, 미파 이렇게 두 개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세 개 미파미래 그다음에 또 이게 됐으면 네 개 라시도레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곡에 다 대입하실 수 있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면 돼요. 모든 곡에 다 적용하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적용을 해드린 거니까요. 자, 따라해볼까요? 다 같이 뭐 도부터 시작하면 도 를 기준점으로 삼고 레, 도만 하시면 되고 레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위, 레, 미, 파, 미, 파, 솔, 파, 솔, 라, 솔, 라, 시, 라, 시, 라, 시 이런 식으로 모든 곡에 모든 음에 적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.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세 곡 말고도 한번 다른 곡으로 선생님들이 배우시고 싶고 하시고 싶으신 곡으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번 주의하실 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저도 레슨을 하잖아요. 개인 레슨을. 레슨을 하다 보면 꼭 꾸밈음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악보에 그 꾸밈음들을 다 표시를 해드리거든요. 그럼 선생님들이 그 뭐 네 마디 안에 뭐 꾸밈음이 세 번 들어갈 때도 있고 네 번 들어갈 때도 있고 일단 들어가실 수 있는 데는 다 표시를 해드려요. 근데 이걸 막상 선생님들 손으로 하시려고 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으시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. 그럴 때 저는 방법을 악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네 마디 정도가 되면 그 한 줄에서 꾸밈음 하나만 성공해보세요. 라샵시여도 되고 음이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는 꾸밈음이어도 되니까 선생님이 손가락이 되는 걸 하나만 집어서 그 곡 모든 거에 적용을 해보세요 라고 팁을 드리거든요.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거를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완벽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곡을 만들어가는 이런 창의적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.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에 이제 빨리 해야지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반음부터 뭐 한음부터 이렇게 꾸밈음을 넣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단계별로 개수를 늘려가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의 주의사항. 자,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한숨으로 넣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
뭐 예를 들면은 시도시 이건데 시 도시 이렇게 하면 꾸미면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. 자, 시도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한숨으로 가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아무리 짧은 뭐 꾸밈음이라도 음에 따라서 또 음악에 따라서 곡에 따라서 꾸밈음 넣는 데가 위치가 다 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숨 쉬는 포인트를 정확히 캐치하시고 숨쉴땐숨 쉬시고 꾸밈음 넣을 때는 앞에 부분과 이어지게 연습하시는 거를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오늘에 배우셨던 롱톤 영상과 뭐 스케일 영상 같은지 같이 연습하는 영상들을 제가 몇개 올려드렸잖아요.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. 네. 이런 연습을 꼭 하시고 먼저 하시고 곡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.